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시 비리와 차명 투자 연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난 지 한 달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조 전 장관은 조사를 마친 뒤 입장문을 내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정주환 기자입니다. 검찰이 강제 수사로 전환한 지 79일 만이자 사퇴한 지 한 달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석한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8시간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변호인단을 통해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조사를 받게 되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거듭 자신과 관련해 거론되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르다며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 입시 비리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 전 장관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조사는 사실상 조서 열람에 대부분의 시간을 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이 제기된 의혹들을 부인해온 가운데 검찰은 부인 정경심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거듭한 끝에 금융실명법 위반 등 14개 혐의를 추가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동생도 다음 주 중 기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언급한 가운데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OBS 뉴스 정주한입니다. 검찰은 향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사모펀드 비리와 입시 비리, 증거인멸과 웅동학원 비리 의혹 등을 집중 조사할 전망입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사모펀드 관련해선 구속 기소된 부인 정경심 교수의 WFM 주식 차명 매입과 차명 계좌 등을 인지했는지 등이 조사 대상입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가 WFM의 미공개 정보로 7억 1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차명 매입해 약 2억 7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봤습니다. 정 교수가 올해 1월 WFM 주식 12만 주를 매입한 날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천만 원이 이체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개입 여부가 드러날 경우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뇌물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입시 비리 의혹 중 하나는 자녀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받은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에 관여했는지입니다.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유급에도 6학기 연속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은 부분도 뇌물 혐의로 갈 수 있는 핵심 의혹입니다. 장학금을 준 노한중 부산의료원장이 선임되는 과정에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이 미쳤을 가능성이 나옵니다. 정 교수가 증권회사 직원을 시켜 자택 PC 하드디스크 등을 교체하고 인사청문회 대비 사모펀드 운영사 허위보고서를 만들도록 하는데 조 전 장관이 관여했는지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웅동학원 이사를 지냈던 조 전 장관이 동생의 웅동학원 허위소송과 채용비리에 연루됐는지도 조사할 부분입니다. 의혹이 광범위해 몇 차례 더 소환될 가능성이 크지만 진술 거부 등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OBS 뉴스 김아희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검찰 소환을 놓고 여야는 엄정한 수사에는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강조점이 달랐습니다. 특히 민주당과 법무부는 당정 회의를 열고 검찰 개혁 작업에 속도를 냈습니다. 이수강 기자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검찰에 소환된 날 당정은 검찰개혁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의 검찰개혁 이행이 늦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검찰개혁은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습니다. 돌이킬 수도 없고 또 방향을 바꿀 수도 속도를 늦출 수도 없습니다. 법무부는 직접 수사부서 37곳 추가 폐지와 보고 사무규칙 개정 방침 등을 밝혔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권 실질을 위해서 검찰 보고 사무규칙을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정하게 만드는 방향 등. 검찰총장이 수사 사안을 장관에게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검찰 독립성을 해칠 것이란 야당의 비판에 김오수 차관은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소환을 두고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의 검찰 수사에 대해 국민적 비판이 엄존하고 있다며 오직 사실과 증거에 입각해 수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소환이 너무 늦은 데다 비공개 출석도 특혜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소환된 피의자 조국, 청와대가 마당 깔아준 권력형 비리, 가족 비리에 대한 진실을 이제는 국민 앞에 털어놓아야 합니다. 바른미래당도 검찰이 조국 전 장관 혐의를 낱낱이 수사해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OBS 뉴스 이소강입니다.